발 쪽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발 쪽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에스테틱 샵에 가서 발 관리를 받는다든지 꼭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혹은 아니면 센터에서 뭐 제자나 주변 분들한테 해주시거나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어떤 동양의학적으로 뭐 어떤 어디 반사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접근해서 간단하게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렵지도 않고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시고 잘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크림을 뭐 바디로션이거나 핸드크림이거나 다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이 발 사이에 손을 넣는데 지금 여기에 좀 뻣뻣하니까 약간 크림을 바르고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장갑을 이렇게 끼셔야 돼요. 라텍스 장갑. 얼마 안 비쌉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죠. 실제로 현장에서, KLPGA 현장에서 선수들한테, 종종 해줬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해줄 수는 없었고, 꼭 필요한 선수들을 해줬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발가락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별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런데, 자, 공략은 어떻게 하냐면 주로 여기 위주, 네, 요렇게 요런데, 예, 요런데 위주로 하고요. 방법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힘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가로로 자극을 주면 되는 거예요. 가로로 이거를 스트레칭하면서 가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 아치를 유지하는데 이 발바닥의 이 근막이나 이런 힘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로도 그만큼 많이 쌓이게 되죠. 특히 골프를 할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 선수들한테 많이 발견했던 건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기 앞에서 요 옆에 바깥쪽 복숭아뼈와 요기까지 여기가 이제 탈루스라고 거골 있는 데고 여기는 레터럴 말레올루스라고 해서 외측 그 복사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이렇게 크림을 발라준 상태에서 이렇게 문질러만 줘도, 한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효과가 좋아요.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 꼭 안 해도 돼요. 요 정도까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도 좋습니다. 여기는 전경골근, tibialis anterior라고 해서 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 가벼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마사지에 대해서 처음에 마사지 이론 잠깐 공부할 때 경찰법, 강찰법이라고 있는데 이건 강찰법에 들어가죠. 강찰법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지만 강하게 마찰을 하기 때문에 강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을 뉴트럴 포지션, 다시 말해서 중립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서 움직이는 이런 것까지 해주면은 이제 발과 발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